우와, 저 역 진짜 짱 멋있다. 오, 후, 오, 형. 에? 저도 형처럼 멋있게 킥보드를 타고 싶어요. 너 칠판이 웃으면 뭔 줄 아니? 어? 뭐예요? 킥보드. 그럼 이만. 우와, 진짜 멋있다. 나도 저 형처럼 킥보드를 멋지게 탈 거야. 나도 이제 그 형처럼 멋있게 달려볼 거라고. 나도 멋있는 묘기 간다. 빠르다 빨라. 오, 차가 앞에요. 오, 위험해. 꼬마야, 일어났니? 내 다리. 이럴 수가. 의사 선생님, 저 이제 평생 걷지 못하게 되나요? 저 어떡하면 좋아요? 내가 부러지긴 했지만 살짝 금이 간 거란다. 금방 나을 테니 걱정 마렴. 리아야,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? 엄마가 뭐 잡은 듯이군요. 아드님이 뼈가 살짝 금이 간 것 같네요. 이번까지는 할 필요 없고 집에서 안정만 주의해주시면 뼈가 금방 묻을 겁니다. 네,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. 너 이제부터 킥보드 금지야. 갑자기 왜 킥보드에 빠져가지고? 나도 그 형처럼 멋지게 킥보드 타고 싶었는데. 그거는 킥보드를 잘 타서 멋진 게 아니라 그 오빠 얼굴이 잘생겨서 멋진 거야. 오빠 같으면 그냥 얼굴에 킥 달기고 싶어. 뭐? 너 말 다 했냐? 어쨌든 너 하마터면 진짜 죽을 뻔했어. 그리고 헬멧도 안 쓰고 탔더라? 내가 속상해서 정말. 너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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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 번만 더 타면 엄마한테 죽을 줄 알아, 알겠니? 네, 죄송해요. 에휴, 오빠는 정말 위험한 짓만 한다니까. 안심 안심. 어쨌든 엄마는 너무 속상해 미치겠다. 일단은 밥 시간 됐으니까 밥 먹자. 네. 너무 아파서 그런가. 밥 먹을 힘도 없어요. 먹여주세요. 그래, 자. 다시. 뭐야, 내가 아프니까 마치 아기라도 된 것 같지 않나? 나 밥 다 먹었으니까 이제 이거 꼭 약 챙겨 먹으라고 했거든? 이거 약 먹어. 네.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하라고 하셨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나 아니면 요를 시켜, 알았지? 엄마, 저는 왜요? 오빠가 아프니까 당연히 동생인 네가 도와줘야지. 안 도와주면 요르르 너도 혼날 줄 알아, 알겠어? 네?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. 아니야,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, 알겠지? 알겠습니다. 엄마, 저 이제 조금 졸린데 자야겠어요. 그래, 리아야. 자, 엄마가 아우부바 해줄게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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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고마워요. 그래, 푹 쉬어. 네. 야, 요르르! 야, 뭐하냐? 물 떠오라고! 안 떠와! 도대체 내가 오빠 노예야? 며칠째 뭐하는 건데? 아니, 오빠가 다리가 아파서 움직이질 못하는데 어떡해! 휠체어를 타고 계단을 내려갈 수도 없잖니! 안 떠와, 안 떠와. 그래, 그래. 떠오지 마, 떠오지 마. 그래. 엄마! 엄마! 도대체 무슨 일이야, 아들? 엄마, 저 다리가 너무 아픈데. 뭐는 먹어야겠고, 동생은 말도 안 듣고.
그냥 제가 일어나서 두 팔로 뛰어서 가려고요. 네, 빨리 제대로 누워 있어. 그러다가 다리 덧나면 더 오래 걸린단 말이야. 요루야, 오빠가 이렇게 많이 아프잖아. 다 나을 때까지만 오빠 부탁 좀 잘 들어주라니까. 네. 뭐냐 그러지? 시원했다. 네, 오라버니,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. 잠깐. 아이, 다리가 가끔 너무 아프네. 침대에 너무 오래 누워 있어서 그런가. 몸이 좀 찌뿌둥하네. 누가 좀 주물러 줬으면 좋겠는데. 아니, 내가 무슨 안마도 해야 된다고? 엄마! 오라버니, 시원하시옵니까? 아이, 그래. 좀 더 세게! 아이, 좀 더 세게요? 이거 너무 강하잖아! 좀 더 약하게! 그래. 시원하군네. 그런데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있어서 그런가? 너무 심심하다. TV를 좀 보고 싶은데.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? 나를 업고 거실로 가졌으면 좋겠는데 말이야. 네? 엄마? 으차! 으차! 빨리 가! 직진! 더럽게 무겁네 진짜! 강회전! 천천히 가, 천천히! 나 다친 거 몰라! 빨리빨리 천천히! 너무 무거워 진짜! 빨리빨리 천천히! 몰라! 아우 위험해라! 티비 완전 재밌네! 야 동생, TV 보는데 입이 좀 심심하네. 주전부리 좀 가지고 와. 하기 싫어? 아니요, 가져보겠습니다. 그래, 오늘도 수고했다. 네, 전 제 방에 가보겠습니다. 사실 며칠 전부터 다리 하나도 안 아픈데 거짓말 쳤지롱. 학교도 안 가고 동생도 부려먹고 엄마한테 사랑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 있지. 아, 기스 답답한데 잠깐만 풀어야겠다. 시원하네. 불편해 죽는 줄 알았어. 아픈 척 하기도 힘들단 말이야. 오라버니, 엄마가 약 가져다 주라고 해서 왔습니다. 어떡해. 잠깐만. 들어와. 자, 여기야. 야! 고마워. 네. 어디 아파? 왜 이렇게 땀을 흘려? 아무것도 아니야. 뭔가 수상한데. 깁스가 왜 반대쪽 발에 있지? 이쪽 발이 아팠던 것 같은데? 그럼 나 가볼게. 고생이 많아. 들킬 뻔했네. 진짜 하루 종일 누워 있었더니 몸이 찌뿌둥하네. 스트레칭이나 한번 해볼까? 야! 다 바꿔내!
거 나쁜 척하고 나 부려먹은 거지! 아니야! 그게 무슨 소리야! 무슨 소리기 무슨 소리야! 엄마한테 다 이럴 거야! 안 돼! 엄마한테는 안 돼! 뭐? 뭐가 안 돼? 다 이럴 거라고! 안 돼! 가지 마! 아, 삐까! 안 돼! 가지 마! 오빠 괜찮아? 이번엔 팔, 다리, 얼굴뼈까지 부러졌대.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다 나으려면 두 달은 있어야 된대. 두 달 동안 리아 심부름 좀 잘해, 요루야. 뭐? 두 달?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삥. 안녕.